너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해. 꼭. 이건 또 뭐지? 잠시 동안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야? 대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대체 뭐야? 날 좋아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의미야? 어떻게 된 거야? 친구분들 두 분이 증인돼 주시겠다고 했고요. 두 분 모두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그 미리 보내주신 서류를 통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회장님, 유언공증을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내 아들 말이야, 준재. 걔한테 내 재산 다 주고 싶어서 그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해외 자산이든 뭐든.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줄 수 있는 한도에서 다. 아, 근데 회장님, 그 현재 사모님과 그 허치현 군에게도 적어도 유류분 이상 상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그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문제도 없을 것이고. 허치현하면은 준재에게 얼마나 상속이 가능해? 최대 14분의 9만큼 수증자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뭘? 오늘은 내가 살게. 매일 우리가 맛있는 거 얻어만 먹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빼갈 한 잔 하시겠어요? 좋아. 받으세요. 자, 진주도 받고. 사모님, 우리 건배 한번 해요. 회장님 부부와 우리 부부의 우정과 비즈니스 동맹을 위하여! 짠! 저는 원샷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드세요. 근데요, 저희 남편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 못 드렸는데 저희 공동투자나 지분쉐어. 잠깐만. 아, 이 변호사님. 아이, 그럼요. 네네. 예, 그럼 수고해주세요. 언니. 언니? 나보다 나이 많잖아. 늙었잖아. 그니까 언니지. 자, 언니. 앉아, 앉아. 진주씨, 많이 취했다? 진주 많이 취했고, 근데 나 사실 언니한테 엄청 섭섭하다. 간장게장에 아구찜에 김치에 젓갈에 내가 해서 갖다 바친 것만 해도 다 모으면 한정식집을 차려. 그게 홀랑 다 받아먹고 이게 뭔지 아니냐? 어? 먹튀냐? 빨리 먹기 싫은 사람이 좀 이렇게 내놓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진짜 왜 밀당을 해? 어? 나랑 연애해 지금? 어? 하! 김비서, 차 대기시켜요. 우리 그만 나가지. Shut up! Listen carefully. 내 말 들어봐. 어? 그래서 우리 깨워줄 거야 말 거야. 술 깨고 천천히 나와. 아휴, 진짜 저렇게 못 돼 처먹었으니까 여고동창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아휴, 진짜. 뭐? 너 지금 뭘 했니? 내가 강남 찌라시에서 다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 남편은 홀랑 뺏어가지고 그 친구는 행방불명되고 아들은 완전히 내쳐지고 한 집안은 그냥 깨박살을 냈다도. 와, 진짜 난년이야. 대단해. 아니, 저기 뭐야,
울청이는 왜 안 나와? 이 옷이 나은가? 아니야. 허준재는 짧은 거 싫어해. 이게 긴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더워. 더우면 안 되지. 이게 좀 적당한가? 저 차시아보다 이뻐 보여야 하는데. 와우! 와, 오늘은 파티청이네, 파티청. 와, 이쁘다. 너 일로 와. 어? 너 내 팔찌 발레체 어? 내 헬지로. 와, 와인. 아, 술 좀 그만 먹어, 개남도야.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해볼래. 그럴래? 오, 와, 청이는 못하는 게 없어. 나 또 해볼래. 잘하네. 난 잘 못하겠어, 준재야. 이걸 이렇게 치고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 올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탁 치면 되는 거야. 난 왜 쓸데없이 이걸 잘하고 있지? 이미 잘해버리니까 허준재가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 난 왜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 거야? 근데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 과자가 너무 맛있어. 야, 웃지 말고 제대로 알려줘봐. 맛있어? 또 들어왔네? 어, 차시야. 여긴 내 집이니까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하는 거지. 1년 반 뒤에 허준재가 전세 옮길 때 그때 또 같이 나가겠지만. 뭐야, 너 무슨 허준재랑 결혼이라도 하니? 아직 딱 그렇다 말하진 않았지만 뭐 우리 사이엔 그럴 계획이 생겼다고 했거든. 계획? 무슨 계획? 허준재가 날 좋아할 계획. 준재가 그렇게 말했다고? 준재가 또 그랬구나. 준재 원래 그런 말 잘해. 뭐? 너 지금 맨날 속으로 그러고 있지. 어? 날 좋아하나? 저 눈빛은 날 좋아하는 눈빛인데? 아닌가? 그냥 잘해주는 건가? 근데 좋아할 계획이 생겼다는 말은 뭐지? 역시 날 좋아하는 건가? 근데 사귀자는 말을 안 하지? 좋아하는 게 아닌가? 너 뭐 속으로 막 뭐가 들리고 그러니? 뭐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바로 어장관리라는 거거든. 어장관리? 떡밥 던져주고 그물 안에 가둔 다음에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거. 넌 준재 감당 못해. 나나 되니까 거기 휘말리지 않으면서 준재 옆에 있는 거지. 난 지금 딱 그거야. 어장에 갇힌 물고기. 나 물고기 아니야. 아니야, 너 물고기야. 이만큼 있었으면 됐잖아. 이제 너 있던 강이든 바다든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 어머니. 아, 치현아. 왜? 뭐 할 얘기 있어? 제 아버진 누구세요? 아버지 저기 안방에서 주무시잖아. 제 친아버지요. 왜? 갑자기 그게 궁금했어? 늘 궁금은 했죠. 여쭤보지 못했을 뿐이지. 시연아, 네 친아버지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널 사랑하고 있어. 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그리고 네가 자기를 모르는 게, 그게 널 행복하게 만드는 걸 잘 알아서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넌 그건 몰라도 돼. 응? 네가 알아야 할 건